여기는 당의 경공업 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기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는 원산 구두 공장입니다.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빛낼 때에 대한 올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이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가볍고 맵씻는 질 좋은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이 공장에서 기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제품의 질은 물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지난 시기 저희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다 보니 지난해 2월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이 만든 구두의 모양과 맵시 무게도 가늠해 보시고 신발은 사람의 활동을 물론 건강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준다고 하시면서 구두를 경량화하고 구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 대한 가혹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군활의 현지 말씀대로 지난 한 해를 기술 혁신의 해로 정하고 구두의 질을 높이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언제나 이민이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우리 민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남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민정신을 가슴 깊이 간직한 이들은 지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기간에 설비들의 기술 개건 사업을 심있게 벌려 구두의 질을 한 계단 더 높였습니다. 수고들 합니다. 네. 예, 그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그 무엇보다도 이 기술 준비 사업을 앞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구두가 바로 그 지난 기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구두의 모양과 무게는 생각도 없이 생산량에만 치우치다 보니 이렇게 구두가 투박하고 맵시어 없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어 구두를 경량할 때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선 생산에 앞서 기술준비 사업을 선행시켜 구두 창의 재질을 경도가 낮은 수지 원료로부터 경도가 높은 수지 원료로 전환시켜 가볍고 맵시있는 높은 구두를 만들게 되었고 여러가지 형태의 구두를 생산하기 위한 종업원들이 기술혁신 창의관 현상 모집을 진행하여 가치있는 사용태의 요한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가볍고 맵씻는 질 좋은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해서 도내 인민들의 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는 정보산업시대의 원리를 깊이 간직한 이곳 4.15 기술혁신 돌격대원들과 300명 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을 생산에 밀착시켜 설비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300명 소조원들과 기술자들이 생산공정의 기술 개건을 다그쳐 끝내고 또다시 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4.15 기술혁신 돌격대원들은 기술혁신의 불길을 높여 D급 사출기, 전피 사출기, 창 사출기들의 기술 개건을 완성해서 생산에 도입하고 있으며 지난 시기 선노동으로 진행하던 생산공정들을 다 자동화하여 제품의 질을 6배로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낡은 유지자재를 횟수를 이용하여 생산을 높일 수 있는 파수지 분쇄기, 혼합 건조기들을 제작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지방 원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산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설비들의 기술 개건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맞게 모든 생산 공정들을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CAC 체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 현장 노동자들과 토론도 하고 기술자들과 이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서 이미 시각에 마음먹은 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가볍고 맵시는 구두를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공정의 현대화 가학화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구두 생산에서 중요한 공정을 맡고 있는 가피 직장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든 재벌공들이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더 끌어올려 제품 생산의 속도화질을 최대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피 직장에서는 그 재벌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의 가피 생산 계획이자 공장 생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누리자면
우리 재벌공들의 그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학습을 증상하고 한 건의 어작사고도 내지 않도록 강한 요구성을 높이고 있으며 누구나 다 그 공장의 생산 흐름 공정을 알게 해서 그 자기가 만든 제품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 후공정은 전공정을 책임지는 입장을 가지고 그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그 다 유능한 기능공들로 자라나게 되었고 엊그제 들어온 가정부인들까지도 당당한 재봉공이 되어 그 제품의 질을 한 계단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봉공들은 이 가피를 구두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두의 모양을 갖춰주는 속공정을 담당한 우리들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르는 맵시 있고 문양거운 구두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기종과 표준제작법의 여부를 잘 알고 자기 기대에 종통하며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들의 기호에 맞는 맵시 있고 질 좋은 구두를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 있는 믿어온 재봉공들. 지금 이들이 만든 제품은 생산의 연속 흐름 공정을 타고 재화 직장으로 옮겨져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직장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올해 인민생활 창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 때 대한 당의 높은 뜻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숭고한 자각과 드높은 열의가 세차게 맥박지고 있으며 오늘의 대거저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차려지게 하려는 이들의 불같은 열의로 해서 생산에서는 고달한 성과가 이룩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컬레 한 컬레의 구두를 완성해 갈 때면 우리 재화공들의 기쁨과 보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큽니다. 사실 우리 재화 직장만 봐도 지난 시기에는 가정 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다녀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너도나도 달려나와 기대를 잡고 가볍고 맵시 있는 질 좋은 구두를 생산해서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우리 청무원들 모두가 떨쳐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민정신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서 이들처럼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간다면 공장의 기술 개건 문제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기에 이들은 인민생활 창상을 위한 올해의 총공세를 드세차게 벌려 질 좋은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한 자랑찬 성과를 안고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흥지 높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